찜질하는 개부터. 그래요. 저금통에 저금하는 개. 어, 거기 저금통. 숟가락으로 먹는 개까지. 그런데 개는 개면서 사람처럼 커피를 먹는다니까요. 제 커피도 뺏어 먹고 커피 들고 동네를 다닐 수가 없어요. 커피에 중독된 개가 있다? 진짜야? 사실이야? 아, 커피도 종류가 많아. 재벌을 받고 달려간 대구광역시 남구의 한 주택단지. 수소문 끝에 이 나무 대문집에 주인공 개가 살고 있다는 단서 입수. 나무 대문. 어, 요 집인데? 그런데 초인종을 아무리 찾아도 없다. 벨이 없는데? 하는 수 없이 바닥의 문틈을 살펴보던 이때! 하필 이럴 때 나오시다니. 안녕하세요. 저희 다녀가면 생생정보통에서 왔는데요. 저 혹시 여기 근처에 저희가 강아지 한 마리 좀 찾고 있는데 여기 강아지 한 마리 나와 있어가지고요. 네, 뭐 어떤 강아지 찾으십니까? 그 커피 먹는 강아지인데 혹시 뭐 이 집 예, 저희끼리 맞는데요. 커피 길길이요? 저희끼리 왜 이름 길길이에요? 그러면 강아지 한번 좀 볼 수 있어요 지금? 예, 볼 수 저... 있어요? 네, 잘 실례하겠습니다. 어? 강아지 어떤 강아지예요? 어, 안녕? 아니에요? 안녕? 이 녀석이 바로 커피에 중독된 게 길길이란다. 잘생겼는데? 아, 그래요? 아. 일단 커피부터 대접해 주시는데 숨도 돌릴 겸 한 잔 마셔볼까나? 그런데 커피를 보자마자 뭐에라도 홀린 듯 다가오는 길길이. 심지어 침까지 뚝뚝 흘린다. 흔히 있는 일이라는 듯 외면하는 주인. 그러자 갑자기 신PD의 커피를 보더니 애절한 눈빛을 보내는 길길이. 맛있지요? 저도 그만 아는데. 급기야 못 참겠다는 듯 신PD에게 돌진! 줄게! 한 방울만이라도 줘요, 제발. 도저히 못 참겠다고요. 커피 프리지. 커피 없어. 커피 없어. 커피 다 먹었어. 없어. 아, 뭐라 그래. 벌써 다 마셨다고요. 커피 먹는 모습 한번 볼 수 없어요? 예, 잠시만요. 제가 낄끼리 커피 가지고 올게요. 낄끼리 커피는 뭔가 좀 다른 건가요? 그러더니 부엌에서 뭔가를 꺼내 보여주시는데 웬 타원형의 넓적한 그릇. 애견용 커피가 따로 파나? 이게 뭐예요? 이게 낄끼리 전용 커피 잔이에요. 네? 커피 잔이요? 네. 반찬 그릇 아니에요? 낄끼리가 혀를 대지 않도록 뜨거운 물이 아닌 미지근한 온도의 물로 커피를 타는 주인. 어머, 이거 그냥 우리가 먹는. 그리고 낄끼리가 먹기 편하도록 넓은 그릇에 담아주면 엄마표 낄끼리 커피 완성. 스멜. 여기에 밥을 말아주나? 커피를 들고 나오자 득달같이 달려오는 낄끼리. 그릇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더니 내려놓자 서슴없이 먹는다. 그것도 참 맛있게. 우후, 커피 좀 마시는데. 야, 커피 한 잔의 여유인가 낄끼리. 어, 진짜 커피를 먹네요. 근데 진짜 잘 먹죠. 마치 혀에 빨대라도 달린 것처럼 순식간에 커피 한 그릇을 해치우는 낄끼리. 단 한 방울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 커피네 참 맛있어. 다시 봐도 참 깨끗한 그릇. 에, 잘 먹었다. 보통 강아지들은 커피를 원래 좀 잘 먹지 않아요? 근데 얘는 거의 완전 중독이에요. 그래서 실험해봤다. 커피 대 달콤한 망고 맛 주스. 당연히 단 것을 고르지 않을까. 자, 우리의 낄끼리 선수 출발합니다. 그런데 시선이 향한 곳은 주스. 그 아니라 커피다. 그러더니 역시 빠른 속도로 맛있게 커피를 먹는 녀석. 근데 저게 커피 많이 먹으면 잠 안 올 텐데. 낄끼리가 이걸 먹을 겁니다. 분명히 삼겹살. 그렇지. 커피를 아무리 좋아한데 삼겹살의 유혹을 참을 순 없을 터. 본격적으로 불 위에 고기 두 척. 아니, 이 냄새는. 저 같아도 삼겹살 쪽으로 갈 것 같아요. 맛있게 녹여가는 삼겹살. 한 번에 딱 구우시는 이야. 숯불에 구워서인지 비주얼 또한 최고. 냄새도 좋을 거고요. 낄끼라, 이번엔 못 참겠지?
끼라. 최대 난간에 봉착한 길끼리 삼겹살이냐 커피냐 이것이 문제로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하네요. 과연 길끼리의 선택은 보나마나 삼겹살. 당연히 고기를 인 줄 알았는데 엥 방향을 돌리더니 커피를 먹는 녀석. 어머 길끼리 삼겹살이 아무리 맛있어도 난 커피가 1순위라고요. 바로 이 맛이야. 중독 수준인데. 어머 얘봐 어머 얘봐. 커피를 다 먹고 나서야 삼겹살을 후식으로 먹는 길끼리. 뭐를 좀 추기고 먹는 거 아니에요? 6잔 정도 먹는 것 같아요. 6잔씩이나요? 주인이 커피를 마실 때면 용케도 알고 나타나 간절하고 애절한 눈빛으로 사인을 보내니 어쩔 수 없이 커피를 줄 수밖에 없다는데. 줘도 되는가 싶긴 한데 또 쳐다보는 눈빛이 안 줄 수가 없어가지고 마음이 약해지죠. 커피만 줬다 하면 맛있게 먹는 길끼리. 그렇다면 다른 개들도 커피를 먹을까? 으아! 생생 정보통이라! 저 찍어주세요! 우와. 저도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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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커피 도전견 지단! 길끼리와 같은 커피를 준비해서 한번 줘보는데 과연 먹을까? 아유. 색깔이 이상해서 그런지 먹지 않는다. 맛도 안 보네요. 털 색깔은 같아서 그런가? 아니 이거 물 색깔이 왜 이래? 어머. 이번엔 곰인형 같은 외모가 매력적인 푸들개의 곰! 스탠더드 푸들 후쿠! 앞이 보여요? 후쿠에게도 똑같이 커피를 줘보는데 아! 혀를 내밀었다! 하지만 싫어서 내밀었나 보다. 에이 이건 먹을 게 못해. 반면 커피만 봤다 하면 빛의 속도로 뚝딱 먹어치우는 길끼리. 목이 말랐나. 길끼리가 커피를 되게 잘 먹잖아요. 네. 그 아무 커피나 다 먹어요? 아니요, 쟤는 믹스커피만 먹어요. 믹스커피만 먹어요. 게다가 봉지 커피만 먹는다고요? 그래서 모셨다. 커피 맛 좀 보여주신다며 서울에서 대구까지 한 달음에 달려와준 바리스타니. 아, 바리스타를 모셨어요? 우와, 움직이는 커피숍이네. 길끼리를 위해서? 길끼리 편지하겠어요. 우선 길끼리가 커피 먹는 모습을 지켜보는 바리스타. 어때요? 이런 게 처음 보시죠? 엄청 잘 먹네요. 저만의 노하우로 꼭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피 전문가. 커피 트럭 안에서 능숙한 손길로 커피를 만드는 바리스타. 길끼리에게 선보여줄 첫 번째 커피는 아메리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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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끼리야 커피 먹어. 이 냄새는 커피가 맡긴 한 것 같은데. 커피 향기에 신나서 달려오는 길끼리. 그런데 한 입 맛보더니 먹어. 이게 뭔 맛이야? 엄마 나 저거 싫어. 먹을래요. 이 모습에 당황한 바리스타. 뭔지 커피랑 맛이 다르죠? 라떼 라떼. 이번엔 뭔가 비장한 표정으로 두 번째 커피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우유도 넣고 달콤한 시럽까지 더했다. 게다가 길끼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쁜 문양까지. 오카라떼 알아요. 아니 이번에도 안 먹으면 어떡해요? 집에 가야죠 뭐. 저도 노력해 볼게요. 바리스타의 야심작 모카라떼. 긴장된 모습으로 길끼리를 부르는 바리스타. 우유 성분이 길끼리도 모카라떼를 쳐다보며 다가오는데 이번엔 먹을까? 죄송해요. 제 스타일이 아니네요. 먹지마. 잘 봐. 형 먹는 거 봐봐. 옆에서 더 민망했던 신PD. 직접 유혹에 나서보는데. 맛있어. 자, 안 먹는데? 예. 형님이나 많이 드세요. 믹스커피. 뭘 거야? 자. 그러더니 봉지 커피를 보자마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먹기 시작하는 녀석. 이 모습에 또다시 좌절한 바리스타. 죄송해요. 대구까지 오셨는데. 이런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믹스한테 졌네요. 단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럼요. 끼끼리가 커피를 언제부터 이렇게 먹은 거예요? 한 6개월쯤 됐을 때 제가 원래 커피를 좋아해가지고 그때 조금 남겨서 한번 줘봤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맛있는지 계속 이제 커피만 보면 달라고 그러네요. 한낮에 뜨거운 태양. 좀 더운데? 혹시
그러더니 어디론가 달려가는 길길이. 어라, 집 앞이잖아. 문 앞에서 뭔가를 바라보는 눈치인데. 엄마 엄마 저 더워요 엄마. 그럼 길길이의 시선을 느꼈는지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가는 주인. 맞네. 그러더니 냉동실에서 얼음을 꺼내서 커피에 넣는다. 얼음을 왜 넣으신 거예요? 오늘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좀 시원하게 마시려. 척하면 척, 딱하면 딱. 찰떡 호흡 자랑하는 주인과 길길이. 녀석 원하는 냉커피가 나오자 단번에 알아보고 냉큼 따라 나선다. 밤에 잠은 잘까요? 그런데 아무리 길길이가 커피를 좋아한다 해도 건강이 걱정되는데. 그래서 동물병원을 찾았다. 사실 사람도 커피 많이 먹으면 안 좋아. 엑스레이부터 혈액 검사를 마쳤는데. 하루에 6잔을 먹는다고 하셨어요. 그동안 먹은 게 있어가지고 걱정되기도 하고. 안 좋아하셔. 드디어 결과가 나오고 긴장된 표정으로 들어가는 길길이 주인.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건강검진을 기초검사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그러나 강아지에게는 커피가 확실히 좋지 않은 식품이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 주시면 안 됩니다. 커피를 끊으라고요? 길길아. 이제 오늘부터 커피 없다. 야, 너 군단정상 되게 잘 참아. 난 못 하는 거야.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요. 심장이 빨리 뛴다든지 이뇨장이 왕성해진다든지 그보다 더 심한 경우에는 경련을 일으키는 수가 있습니다. 커피를 주시는 분은 앞으로 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움 주실 전문가를 모셨다. 애견 훈련사 이용종 소장님. 길길이를 유심히 지켜보시는 소장님. 자기가 지금까지 먹어왔던 기억이 있거든. 그 맛을 알고 향을 알고 냄새를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때 자극적인 거, 예, 향신료 제품 같은 걸 넣게 되면 개들에게도 그 피하는 그 대장이 되거든요. 1단계 향신료를 이용하라. 후추를 확 넣고. 길길이가 싫어한다는 후추. 커피에 후추를 잔뜩 뿌리는 소장님. 커피를 보고 달려오는 길길이. 이 뭐야? 이 냄새가 왜 이래? 어디 안 먹는 거지? 먹지 않았을 때 주인은 칭찬해주고 새로운 간식을 통해서 주는 즐거움을 바꿔주는 거죠. 2단계 간식을 이용하라. 명령 안 돼. 기다려. 먹지 마. 앉아. 간식 기다려. 옳지. 잘했어. 먹어. 말 잘 듣네요. 냉정하게 주지 마시고 그냥 간식을 통해서 먹는 습관을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안 주실 수 있겠어요, 확실히? 네, 안 줘야죠. 무조건 안 줘야죠. I love coffee, I love tea. 커피에 중독된 개가 있다. 진짜야, 사실이야, 사실 확인. Coffee and tea and the charm. 네, 이렇게 이름도 특이합니다. 끼리끼리. 근데 커피